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 부인 김혜경은 어제 재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묵비권이 아니라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이 그 검찰 쪽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검찰 쪽에서 신문하겠다고 하니까 판사가 신문을 해라 이렇게 했고, 그때 변호사 측에서는 신문을 응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판사가 신문을 응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자 이 그 김혜경의 법인 카드,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자 민주당 의원 부인들에게 10만 4천 원어치의 음식을 대접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이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단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갑자기 자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신문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황당한 겁니다. 자, 검찰 조사에서 일체 김혜경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도 받지 않고, 그리고 재판에 나와서도 본인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본인이 억울하다, 나는 내가 먹은 값은 내가 계산하고 나머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알아서 했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김혜경입니다. 나중에 김혜경은 그게 배소연 씨가 냈구나,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 이 이재명의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경선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민주당 의원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중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했다면 당연히 부른 사람이 대접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그 먹은 사람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런데 그 계산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배소연이가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관해서 지금 검찰은 관계자 관련 사람들 다 조사를 하고, 자, 이 김혜경을 불렀지만 김혜경은 검찰에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제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재판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보통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을 하면 자 피고인이 본 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자 이 음식은 이렇게 먹었습니까, 이 돈은 누가 냈습니까, 이건 이 돈을 내고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말하자면 그때 상황을 말해주는, 그래서 예 아니요 이렇게 답하게 되면은 질문 자체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도 못했습니다. 자, 이 김혜경은 자신이 법인 카드로 쓴 줄 몰랐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자 상대방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의 의원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음식을 대접한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 행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외 별도로 김혜경은 이재명과 함께 법인 카드와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초밥 사 먹었다, 샌드위치 사 먹었다, 쇠고기를 먹었다, 뭐 이런 거. 자, 이재명은 그걸 가지고 일제 샴푸를 샀다. 자, 요거 관련해서도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검찰이 날짜를 내게도 줬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했던 일체의 대답을 하지 않았던 김혜경이가 어제 재판을 마치고 나온 행동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지지자가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진술하지 않고 재판장 안에서도 질문도 신문도 받지 않았던 김혜경이가 밖에 나오자 사인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자,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부부를 보면 정말 범죄 혐의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무슨 슈퍼스타처럼 사인을 해달라고 가져간, 그것도 김혜경의 책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김혜경의 책이 뭐 이 요리 관련한 거, 이걸 몇 년 전에 걸 내놓으니까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혜경 쪽에 뭐 변호사비가 많이 들 텐데 이렇게 하면서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 글을 올리니까 순식간에 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혜경이 재판을 받고 나오는데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 자, 재판 받고 나오는 김혜경 저 환하게 웃으면서 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은능이라고. 속았어. 그동안 속였어. 부채까지 붙여줍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재판 받고 소원살같이 달려갑니다. 지난번에는 여기 기자들이 달라붙어갖고 반대 사람들이 자 여기 막 달라붙으니까 빨리 차에 달려가 버립니다. 자, 아무 말 안 했어요. 자, 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듯이 달려나가는, 도망가듯이 빠져나가는 이 김혜경. 자, 그러니까 자 재판 받고
또 검사 신문도 받으러 가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재판정에서도 일체의 질문도 받지 않고 신문을 거부했던 이 김혜경이 밖에 나왔고 지지자들에게는 사인을 해주고 자 뭔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뭐 이런 걸 써주는 걸 보면 정말 가정스럽고 기가 찬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부부가 사는 위선적인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안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할까? 자 당신 오늘 말 안 했어? 그래 나도 안 했지. 당신은 어떻게 했어? 야 말 잘 속여야지 돌려야지 거짓말 해야지 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의논하는 게 자 검사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도 하지 말고 묵비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 당신은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말고 변호사가 이야기하도록 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김혜경은 지금까지 재판을 받으러 오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자 변호사가 뭐 그건 추측이다 억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혜경의 인성도 이재명의 인성도 지난번에 이 이재명이 자기 형수에 대해서 막 욕설을 할 때 그 옆에서 막 웃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혜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XX야 자기 형수 보고 그러니까 이 형수가 기가 차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웃었냐 이 X야 히히히 하고 웃으니까 그 옆에 있던 김혜경의 목소리 로 웃는 목소리에 들렸습니다. 자 이걸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놔놓고 이 김혜경은 자기 남편에게 과거에 자 하루 세끼 밥을 꼭꼭 해서 챙겨 먹인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왜? 그 기간 동안에 배소연 조명현 씨가 자 수라상이라고 해서 막 음식을 차려가지고 순회동으로 갖다 나르고 또 이 그 이재명에 대해서는 휴일날에도 자 이 공관 관사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뭘 준비했나? 자 간식은 뭘 준비했나? 그리고 거기에 과일은 준비했나? 이 이재명이 먹는 약은 집어넣나 이렇게 다 만들면은 그 상을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7급 공무원이 5급 배소연에게 보고를 하면서 올렸다고 합니다. 자 기가 막히는 일들입니다. 자 이래다 놓고 삼시세끼를 다 자기가 이렇게 이재명에게 자 이렇게 말하자면 밥을 했다. 아 그리고 그 이재명에게 식사를 이렇게 잘 대접을 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러니 이들 부부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나.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한다는 이재명 안에 들어가서도 저렇게 거짓말한다면 부부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될까. 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 김혜경이 아닐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렇게 맞으려고 하면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그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도 그렇고 뻔뻔함도 그렇고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인카드 썼다고 하는데 그것도 배소연 씨가 지금까지 법인카드 쓴 거 전부 다 사모님에게 돈 다 받았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소연이가 또 위증으로 또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배소연도 또 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 배소연이가 왜 자기 몸을 바쳐 갖고 이렇게 김혜경을 보호해 주려고 할까? 아마 배소연이 지금 자기 앞으로 돼 있는 80억 부동산 이게 전부 다 차명으로 아닐까? 그래서 야 그거 넣어줄 테니까 쉿 내 대신에 알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이재명과 그리고 김혜경 부부의 이 낯뜨거움 그 후한무치함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